안녕하세요. 렉스워크 김기렬입니다. 오늘은 BMW X1 차량의 툴라에서 나오는 이번에 신형 가로바죠. 플러시 엣지 가로바 블랙 색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로바를 먼저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서핑 캐리어를 올리기 위해서 앞뒤 가로바 간격을 조금 넓게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서핑 캐리어는 이 야키마 미국에서 나온 브랜드인데 이 미국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썹독이라는 제품을 이제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썹독은 일단 기본적으로 잠금 장치가 있고 서핑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장착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한번 툴레 가로바에다가 썹독을 먼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뒤에다가 썹독을 하나 먼저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도 마찬가지로 가로바에다가 살짝 걸쳐주고요. 요거 앞에 있는 다이얼만 돌려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장착이 됩니다. 이쪽 안쪽에 있는 다이얼도 돌려서 공구 없이도 간단하게 사용해서 조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너무 세게 조일 필요는 없고요. 적당하게 고정을 하면은 이제 단단하게 딱 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서핑보드를 이제 저희가 올릴 건데요. 자, 이 하단부에 보시면은 줄을 이렇게 숨겨놓은 것을 쭉 빼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사용 안 하실 때는 줄을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자, 줄을 뺀 다음에 이 빨간색 버튼 눌러가지고 줄을 쭉 풀어주세요. 자, 이 BMW X1 같은 경우에도 SUV라서 높이가 조금 있지만 일반 대형 SU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서핑보드 위에다가 보드를 올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드를 저희가 한번 올려볼 건데 자, 저희가 서핑보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작은 보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자, 보드를 올릴 때는 위에 있는 그 매직 롤러가 있어요. 이 롤러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줄을 이용해서 보드를 고정을 하는데요. 고무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고무를 이 모서리 또 한쪽은 이제 반대쪽 모서리에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이 부분에 넣어서 아래에서 쭉 당겨주시면은 이제 고정이 완료가 되죠. 근데 이제 고정하실 때 이렇게 고정해서 딱 단단하게 딱 고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금장치, 도난 방지를 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있는데 이 빨간색 버튼 눌러서 줄을 빼서 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잠금장치를 잠궈주시면은 빨간색 버튼이 안 눌리기 때문에 이제 보드의 도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리어 자체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하단부에 보시면은 또 이 잠금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금장치를 이용해서 이 레버를 못 풀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도난 방지가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줄을 이쪽으로 통과해 넣어서 하면은 이제 장착이 다 완료가 됩니다. 리시 부분에 이제 줄을 연결해서 이 차량 앞에 보시면은 이 동그란 이 네모나게 되어 있네요. 이 차는 이 범퍼 앞에 있는 거를 눌러서 여기를 분리하신 다음에 여기다 견인고리를 넣어서 견인고리랑 보드랑 같이 묶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이상 오늘 X1 차량의 툴레 가로바랑 야키마 썹독을 장착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